주잔을 성인으로 모고 이제까지의 모든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은 주자 선생이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바로 송철입니다.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교 경전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중용의 주자 해석을 갖다 비판하는 윤유를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송시열은 왜 주자학만이 옳은 학문이어 절대 진리라고 여겼던 것일까? 그것은 주자가 살았던 송나라와 조선의 시대적 상황이 같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여진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12세기의 남송과 청나라에게 짓밟힌 17세기의 조선이 같다고 본 것이다. 송시열이 살았던 17세기 상황은 임진병자 양난의 그 굉장한 혼란으로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어떤 가치관이 혼란을 초래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 확립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더욱 송시열은 주자학에 주자의 가르침에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삼강오륜 때문입니다. 송시열은 말년에 주자에 관한 책을 하나 쓰기 시작한다. 주자대전 차의. 주자대전 가운데 난해한 구절을 뽑아 주석을 붙인 책이다. 그것은 총 1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한국 유학 사상 주자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석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게 남인이 득세를 해가지고 서인이 몰리고 자기가 교양까지 가게 된 것은 주자학의 정통성, 성인이나 다름없는 주자의 학설이나 사상이 도전을 받고 있고 또그 때문에 서인과 자기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자의 정당한 견해를 보다 분명히 밝히고 또 주자의 말이나 글 가운데도 서로 앞뒤가 안 맞고 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통일시켜 놓음으로 해서 결국은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학문이나 또는 정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그거를 서인과 또 기호학파, 작게는 자기 자신의 학문적 정당성을, 정치적 입장을 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이 책을 만들게 됩니다. 17세기 조선엔 다양한 학문과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양난 이후의 사회 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송시열에겐 주자학만이 조선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완벽한 처방이었다. 따라서 주자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은 사문난적으로 엄격히 배척했던 것이다. 송시열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 역사상 당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숙종 때에는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이 정권 교체가 무려 네 번이나 일어나고 그때마다 반대당에 대한 숙청 작업이 되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난적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윤휴는 뚜렷한 죄목도 없이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윤휴는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그만이지. 죽을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이제 당파 간에 서로를 인정하는 공전의 틀은 깨지고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이유로 죽고 죽이는 싸움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송시열 역시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이 애매한 죄명을 쓰고 유배를 가게 되고 마침내는 사약까지 마시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주자만이 옳다는 그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대 송시열은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언제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시열의 이력을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조부터 숙종까지 4대에 걸쳐 모두 167회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응한 것은 37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벼슬한 기간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좌의정과 우의정에 세 번이나 제수가 됐지만 실제로 그가 일한 기간은 49일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후에는 송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 것일까요? 충남 논산시 강경읍. 이곳엔 송시열이 건립한 서재 팔괘정이 있다. 송시열은 자신의 스승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 이곳에 팔괘정을 세웠다. 맞은편에 보이는 정자가 임리정. 바로 송시열의 스승이었던 사계 김장생의 서재다. 송시열은 이이 김장생 김집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적통을 계승한 정통 기호학파였다. 송시열은 사계 김장생에게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생은 바로 율곡 2의 수제자였고 따라서 송시열은 율곡 2 사계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적통을 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기호학파는 바로 붕당으로는 서인에 해당되었고 따라서 그 기호학파의 적통을 잇는 송시열은 서인의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엔 학맥이 곧 정파가 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호학파의 적통을 잇는 송시열은 서인의 영수회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송시열의 학맥을 기록해 놓은 책 화양연월록을 보면 그의 제자는 무려 900명에 달한다. 그의 제자 가운데는 당상관 이상벼슬에 오른 이만도 54명이었다. 송시열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도 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기호학파가 정계를 주도하던 때였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송시열이 뛰어난 그런 학문과 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수많은 제자들이 거의 900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배출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계 곳곳에 요직에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송시열이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송시열이 살았던 시대는 당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였다. 그는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진 끊임없는 당쟁의 와중에서 끝내는 자신도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당파인 노론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둠에 따라 그의 지위는 회복됐다. 문정공이란 시호를 받고 문묘에 배향되고 송자라는 높은 칭호까지 얻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조선 사회는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결국 그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업적과 그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